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뭐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관심을 별로 못 받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외국인 카지노 쪽에 대한 실적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기준 파라다이스와 GK의 합산 들어와액은 8,131억, 매출액은 1,001억을 기록했습니다. 합산 매출액 1,001억 원은 코로나 이전 시전 2019년 4월 대비로도 104% 수준입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 시전을 넘어선 4월의 합계율을 볼 수 있겠고 중국 VIP의 완전한 회복이 없는 상태도 불구하고 절대 매출액 규모가 온전히 넘어섰습니다. 호실적인 원인은 매우 원활한 지역별 미수 개선 때문이고 일본 VIP가 전체 드랍액에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유지하면서 2019년 코로나 이전보다도 크게 성장 중이고요. 특히 이제 리오프닝을 통해서 마켓들의 영업 재개라든지 방한 인바운드의 자연적 수혜, 즉 항공 노선 증편 등을 흡수하는 기타 VIP와 매스 고객 그리고 슬롯머신 드랍액의 점진적 성장이 맞물렸습니다. 특히 3월 중순 이후부터 한중 간 교제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4월에 중국 VIP 숫자가 매우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 VIP의 드랍액은 파라다이스가 1,468억, GKL이 453억 원입니다. 2019년 4월 대비로도 파라다이스는 82%, GKL은 59%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합산 회복률이 37%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 VIP는 확실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전체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코로나를 넘어섰지만 중국 VIP의 회복세는 여전히 아직까지 낮은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 많았던 흔히 말하는 중국 VIP 큰손들이 이제야 이제 주말에 간간히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도 업계의 공통적인 IR 커멘트로 확인됩니다. 또한 이제 인당 배팅 금액의 상승, 그러니까 방문객 대비 가파른 드랍액 회복도 눈에 띕니다. 3년 만에 재개된 카지노 배팅 소비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다소 조금은 보복 소비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미국의 라스베가스 사례에서도 보듯이 인당 배팅 금액 상승이 꽤 오랫동안 지속돼 왔음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카지노도 Q와 P의 우호적인 변화로 탑 라인이 2019년 대비 아주 질적으로 달라진 부분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카지노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뭐 GKL이나 뭐 그 일단 파라다이스 둘 다 이제 나쁘지 않은 곳인데요. 다만 이제 GKL 부분은 좀 더 나은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름대로 이제 중국이 얽혀 있는 타 업종 대비 주가가 선방하고 있다는 것도 위안을 삼아 볼 수도 있겠지만은 GKL 같은 경우는 게이밍 수요를 기반으로 하기에 경기를 타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 카지노 중에 유일한 순현금, 그러니까 우수한 재무 건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공급 증설 모멘텀을 지닌 종목이 GKL로 볼 수 있겠고요. 수급도 깨끗한 편입니다. 올해 1분기에만 완연한 중국 VIP 없이도 200억 정도의 영업이 기대되고 있고요. 심지어 올해 2분기 첫 스타트인 4월 매출액이 456억 원이었는데 1분기 평균 매출액이 359억 원이었기 때문에 1분기 평균 매출액 대비 2분기 첫 스타트 4월 매출액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영업이 컨센서스인 971억을 상회하는 여러 가지 영업이 있다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올해 기준 주가 상승이 PER 12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GKL 관련된 부분들은 긍정적 접근도 아직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1분기 큰 폭의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GKL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